남편 잘못 만나 평생 칭칭씨야 시집살이만 하다가 빵을 밥 먹듯이 드나들게 생겼네. 누가 할 소리. 명문 법조인 집안의 외아들로 태어나서 헤라 팰리스에서 떵떵거리며 살던 이규진이가 어쩌다 이 꼴이 됐냐고. 하, 떵떵은 무슨. 주회장 딱가리 주제. 딱가리? 야, 너 말 다 했어? 왜? 찔리냐? 하 박사님처럼 머리가 기똥차게 좋기를 하냐? 유 대표님처럼 힘이 좋기를 하냐? 뼛속까지 마마보이 주제. 사주의 팔자가 드세 저런 여자는 집안에 함부로 들이는 게 아니라고 그랬는데. 아이고, 이래서 어린 놈은 만나지 말라고 했는데 내가 차라리 개를 키우지. 개? 너? 너 정말 왜? 어. 잘들 논다. 어? 유치장에서도 둘 다 심심하진 않겠어. 아니 마리씨, 여기 어쩐 일이야? 설마 우리 도와주러 온 거야? 내가 왜? 집행유예 기간에 사고친 인간들을 내가 뭔 수로 구제해. 민혁이가 전해달란 말이 있어서 왔어. 잘들 들어. 이 철딱선이 없는 부부야. 엄마, 아빠 둘 중에 누가 더 싫으냐고 물으면 정말 우열을 가리기가 힘들어서 말하기가 너무 힘들었거든. 근데 난 지금 내 자신이 더 싫어. 그래서 진짜 사람 한 번 돼보려고, 진짜 남자가 돼보려고 해. 아니, 우리 민혁이가 군대를 간다고? 민혁아, 안 돼! 너저 어떻게 군대를 가니? 상대 동생이야! 아, 참, 비드씨 집 내놨지? 그거 수련씨가 샀어. 네? 이제 수련씨가 뭔 사업을 하려는지 헤라필리스를 층층마다 사드리고 있더라고. 저 시세대로 잘 쳐주고 샀대. 아, 그래? 야. 야, 이규진. 너, 나 몰래 집 내놨냐? 너 혼자 다 헤쳐박으려고? 5천억 먹튀한 사람 입에서 나올 소리는 아니지 않냐? 야, 이 개자식아! 야, 이 소중놈아! 뭐, 개? 야! 그럼 우리 엄마도 개라는 거야? 야, 너 우리 엄마한테 다 이럴 거야! 아니, 차라리 군대를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.